얘들이 저렇게 메이크업 못하는데? 아 이제 하영이도 이제 곧 메이크업 하겠죠. 아니 얼마 전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는데 고은혜 씨 있죠? 두께 바르 두께 씨, 두께 씨. 너무 놀랬지 내가. 근데 이거 보니까 윤정원이 지금 누워있을 때가 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누이세요, 이거 누이세요 지금. 누워있질 못하네. 계속 일하는 시간이. 혜야 그러면은 혜가 엄마도 화장 한번 해줄래? 네. 예쁘게 예쁘게 해줄게요. 막 이렇게 안 한다. 통째주가 좋다. 엄마 닮아가지고. 너무 거침없이 하는 거 아니야? 예쁘게 해주는 거지? 응. 엄마 머리채를 잡고. 어머 어머 진짜 그리잖아. 약간 타고 난 것 같다. 그렇다 이거는. 여기에요. 안 했습니다. 야. 왜 그러지? 야, 엄마, 엄마가 남자 같잖아. 눈썹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엄마 도깨비 같이 나는데? 아방가르드한데? 자기는 다 공주고, 그 자기는 맨날 이쁘대. 그리고 저는 자기보다 못생겼어. 저는 꼬꼬대. 아, 요거 너무 자기 위주로만 놀아서 저는 엄마니까 그거를 맞춰주지만 친구들하고 놀 때도 얘가 그럴려나 하는 좀 약간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혜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엄마가 피곤한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혜이 동생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혜이 동생을 빨리 봐야 돼요. 뭐라고, 뭐라고. 네. What? 그러니까 보니까 혜이가 Again, again? 네. Again? 그러니까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고민해보자. 아, 동생이 아니, 있다고 하면 그래. 동생도 챙겨주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둘이 알아서 잘 놀 것 같은데. 아니, 저도 4살 터울이라 얘가 동생이 나온들 동생하고 놀까 했는데 올해부터 놀더라고, 같이. 잘 놀죠. 그래서 막 지 오빠 따라다니면서 놀고 그래서 둘이 풀어놓으면 너무 편안한 거야, 역시. 근데 혜인은 갖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긴 했어요. 아, 그러면 저희 이런 하영이 같은 또 동생 한번 또 되게 좀 추진해 보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을 거 갖고 오세요. 골라 오세요. 드레스가 저렇게 많아? 네. 우와. 저기다 걸어줬어요. 이제 꺼내 입으라고. 근데 저런 거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딱 그 옷들이 딱 있죠. 몇 가지가. 저 때는 확고하더라고요. 저 나이 때부터. 제가 못 입혀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어요. 망토도 필요해요? 망토도 있어요. 뒤에 있어.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엘사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것만 입어요. 영화 보러 갈 때 다 입어야 된다고. 영화를 안 보여주면 되지. 영화를 안 보여주면 되지. 무슨 말씀이세요?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드레스 입으면 됐죠? 오빠 그럴 거고. 엄마, 공주 드레스 많아? 엄마? 엄마 공주 드레스 엄청 많지? 장난 아니에요. 말을 이제 궁금하다. 화장실 해보자. 표현이. 짜잔! 짜잔! 와, 재밌어. 와. 헤드 포즈 해줘. 어머, 저 눈빛 봐. 예뻐. 엄마 워킹 해볼게, 야. 짠! 카메라 감독님도 일할 만 나셨겠네, 저 나름 진짜. 야, 누가 애엄마로 봐. 헤드 워킹 해봐. 엄마는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 실패.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봤나 봐. 많이 보니까 쫓아오는 거지. 윙크. 아, 서련인데요, 이거 지금? 윙크 잘한다. 그거 어디서 봤나 봐, 이거를. 그래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헤이가 꿈이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 같이 화보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어땠어요? 끼가 좀 있던가요? 촬영장을 처음 갔을 때가 한 2살 때였는데 포즈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근데 이 스틱 촬영은 어려운 게 찰칵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카메라를 보고. 이야. 가능성이 있네. 배웠나 보다, 배웠나 보다. 포토 시장님이 모델 시키라고 하셨어요. 어머, 어머. 아직도 역시 이렇게 놀았는데 패션쇼하고? 아직 오전인 거죠? 아직도 점심이 아니야. 큰일 났어. 배고프니까 맘마 좀 만들어주세요. 네.
핑크. 엄마는 초코가 필요해. 소꿉놀이 하는 거야 또? 네, 자기 방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전 진짜 궁금한데 엄마들은 저렇게 놀아주면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는데도 놀아주는 거예요? 재미없죠. 저걸 무한 반복. 네, 처음은 재밌겠죠,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렇죠. 즐겨봐. 이 채널.